아, 어렸을 때는 죽어라 뒷바라지 했다면 지금은 아들이 운영하는 샐러드 가게에서 하루 8시간씩 노가다를 하며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쯤 아들에게서 해방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정말 은퇴하고 싶습니다. 엄마를 부하 직원으로 쓰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난감한 사이 같은데 혹시 어디 계신가요? 여기 계세요. 아, 저기 또. 남매 사이 같아요. 네네. 아니, 어머, 어떻게 하다가 아드님을 이렇게 사장님으로 모시게 된 일이 생겼을까요? 제가 오래 다니던 그 회사를 건강이 좀 안 좋아서 그만두게 됐는데 계획된 건 아니었는데 그 날짜에 맞춰서 오픈을 한 거예요. 근데 나 아드님이 엄마가 그만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그 전에? 알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날짜가 겹쳤다고요? 의도치는 않았지만 엄마의 은퇴 날짜가 언제인지 난 알고 있는데 그날 공교롭게도 샐러드 가게를 공교롭게 정말 원래 어머니는 저의 계획에는 없기는 했었거든요. 아. 저는 직원도 있으니까 아 가서 주방에서 설거지나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직원이 이제 한 분이 그만두고 또 한 분이 그만두고 두 분이 그만두니까 아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그리고 두 명의 몫을 제가 다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머무를하게 직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 샐러드가 막 나가는 시간이 점심시간 이렇게 되면은 샐러드는 뭐 빼주세요, 뭐 추가해주세요 이런 맞아요. 게 많이 와요. 네. 그러면 그걸 보고 뒤에 넘겨주고 이제 총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멀리서 그게 보이나 봐요. 어머니 혼 빼라고 했잖아요. 야채 말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되면 굉장히 우리 사장이 예민해져요. 사장님. 아들은 또 이제 그게 나가면은 컴플레인 들어오니까 어머니! 네. 콩 빼, 콩! 콩!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콩이 나오고 있어. 아 그리고 이 사람 직원이라고요! 아 똑같아, 똑같아. 대박. 그러면 아 너도 내 나이 대봐라. 그럼 막 뭐가 이렇게 막 올라와요. 서로. 교수님 유튜브 틀어놓고 샤워하러 갈 때도 그거 틀어놓고 샤워할 때는 좀 제가 부끄러우니까 아니 그래서 커튼을 쳐요. 아 또 커튼? 본인도 부끄러운가 봐. 부끄럽단 말이에요. 가게에서 이제 야 이거 위치 좀 여기로 옮기자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시지만 이 옮기는 것 자체가 이제 시스템을 바꾸는 행위잖아요. 네네. 좀 천천히 가고 싶은데 어머니는 그걸 안 들어주니까 서운하신 거예요. 너 왜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린데 너 망하라고 그러냐? 너 잘 되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 여기 나와 있는 거야. 내가 너 망하라 그랬으면 내가 여기 너 나오지도 않았어. 막. 말투 똑같아요. 말투가 새엄마 같은 느낌인데? 예민해지시면 나 안 해. 너 혼자 해 하고 가세요 그냥. 또 박차고 가시구나. 근데 또 가게 문제없게 끝까지는 하고 가세요. 손님이 있으니까 막 여기서 화내고 있다가 손님들 하면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야, 그래서 어서 오세요. 네. 나 갈 거야. 진짜 진짜. 그리고 제가 보기엔 또 엄마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엄마 내가 아무리 사장을 오래 해도 엄마가 슈퍼바이저를 오래 했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보는 것대로 내가 딱 해보니까 되게 좋더라고. 그러면 이제 엄마는 또 막 신이 나가지고 맞아요. 그랬을 텐데 엄마 이건 다 여기 그게 있어. 엄마가 과거에서 했던 게 여기에서 통한다고 생각하지 마 엄마. 엄마는 콩이나 빼 엄마. 진짜 그 콩이 중요한 거야 엄마. 엄마의 과거는 잊어 엄마. 그게 엄마의 앞길을 막는 거야 엄마. 엄마 나 성격 알잖아. 나 한 번 틀린 말 안 하는 거 알잖아 엄마.
이러니까 엄마는 이제 그래 알았다. 그래 너 잘났다. 아 맞아요. 너 맞아. 잘났다. 네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알지? 엄마가 너 키워서 이렇게까지 온 거야. 엄마 이제 콩 안 먹어 이 새끼야.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 저는 엄마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마치 할머니가 키워주신 것처럼 엄마하고의 좋은 친밀감이 있는데 이게 급속하게 엄마는 나이가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창호가 엄마 죽으면 땅에 묻지 마. 왜 엄마? 엄마는 갑갑해서 싫다. 엄마 18에 너그 애비한테 시집을 와갖고 60년 넘게 아침 6시, 오후 1시, 저녁 7시에 밥을 차렸다. 엄마는 여기저기로 훨훨 날아다니고 싶으니까 엄마 죽으면은 태워갖고 뼈가루를 산으로 들러 뿌려줘. 엄마는 갑갑해서 싫어. 근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조금은 알겠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30년, 40년, 50년, 60년을 그 주방에만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별것도 아니지만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고 싶다 이거죠. 엄마랑 저랑 같이 뭘 하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1, 2년 전에 엄마하고 유튜브를 할까? 엄마가 잘하는 거. 엄마가 이제 가정식 하는 거 제일 잘하시니까. 엄마랑 같이 시장도 가서 엄마 이거는 뭘 사야 돼? 그걸 찍어가지고 엄마 돌아가시면 봐야지. 제가 엄마 나 엄마 요리 조금 배우려고. 엄마 근데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맛 똑같아. 엄마 그거 비결이 뭐야? 그랬더니 미연을 조금 넣어야 돼. 그래서 그거를 찍어놓을까? 이제 엄마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면 아 그때 샐러드 빨 때 같이 영상이라도 좀 찍어 놓을 걸. 엄마 일하는 거, 엄마 콩 빼라고 하는 거 좀 찍어 놓고 그리고 나중에 추억의 다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화장도 수고했어. 고마워요. 네. 감사해요. 어머니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좋아요? 좋아요. 저는 집에서도 밖에서도 밥 때문에 괴로운 46세 여자입니다. 현재 중학교 급식소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요즘 갱년기가 오는지 아이들의 반찬 투정이나 빈정거리는 말에도 욱하고 납니다. 집에 들어가서도 삼남매의 편식을 보고 있자면 정말 우라통이 터집니다. 터지지. 창옥 오빠, 창옥 오빠. 맞아, 오빠 나왔다. 오빠에서 되게 기분 좋아진 것 같은데, 네. 순간. 밥 때문에 고달픈 제 인생, 어떡하죠? 이 힘든 중학생과 삼남매 반찬 투정까지 받고 계십니까? 계시는 우리 위대한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아 저기 주 가운데 계시구나. 가운데 계시는구나. 세상에. 와. 같이 급식소 안에서. 네 맞습니다. 아, 아 급식소 선생님들. 네. 아이들이 반찬 투정을 이제 부리는데 주로 뭐라고 부려요 중학생들은?
이런 거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나? 배식을 하고 있으면 야 밤 나고 꼬라지 마라. 어머. 그래야 돼. 아니 그거는 사실 갱년기가 아니어도 충분히 네 맞아요. 예, 되게 무례한 얘기기는 하죠. 이게 청소하기 힘들게 네. 그 배식판을 갖다가 네. 위아래 떡을 붙여놓고 청소를 못하게 꽉 눌러가지고 네. 꽉 눌러가지고 네. 안 떨어지게 네. 꽉 눌러가지고 네. 안 떨어지게 네. 네 일부 애들인데 좀 개구진 애들이 많아요. 아, 또 어머니가 개구쟁이라고 또 표현을 해주시네. 한번 저희 초코우유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얘가 두 번, 세 번 먹었는데 또 와서 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근데 안 준다고 거기 배식대 앞에서 네. 중학생 남자애가 막 우통을 벗으면서 막 거기서 막 행패 아닌 행패를 부리는데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 고충이 너무 많으시겠다. 이게 세상 하루 종일 일터에서 아이들 투덜거리는 소리 듣다 집에 오면 또 밥 때문에 이제 괴롭다고 하셨는데 지금 혹시 자녀분들이 애들도 똑같이 투정해요. 그때 우리 남편분은 대부분 어떻게 하세요? 김치를 안 먹어요. 할머니가 키워서 김치 냄새 나는 것도 싫어해요. 와, 어떻게 하세요? 와, 시원하다. 멸치나 소세지나 김 어? 이런 거밖에 안 먹어. 아, 애라서 그런 것만 먹였거나 할머니가. 네, 김도 제서해줘요. 제서해준다는 말은 그 번거롭다는 불에 한 장씩 구워서 김을 찹찹찹 두 번 바른 후에 그거요? 네. 우와, 요즘 이거 진짜 이렇게 힘든데. 하는 집 없는데. 거의 없지. 남편분이 이제 여보 고마워라고 해주십니까? 당연한 듯이 먹죠. 그럴 거면 급식기라도 내라 그래요 이제. 아, 좋았어. 진짜 그래. 그래, 돈 내고 먹으라고 그래, 이제. 인사도 안 할 거면. 아니,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동료분들이랑 나오실 게 아니라 가족. 식구들하고 나왔어. 창피하다고 절대 네. 자기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김치 못 먹는 게 창피하시듯. 식탁을 차려놓으면 딱 네. 갈라놔요. 애들 반찬, 우리 반찬. 이거 혹시 그런 스트레스들을 좀 따로 푸십니까? 아니면은? 네, 풀어요. 뭘로 푸십니까? 퇴근하고 오면은 네. 김창우 선생님 그거. 당연히. 뷰티풀. 당연히로. 감동이다. 저희 딸이 뭐라 해요? 엄마 또야? 또 저 아저씨야? 또 저 아저씨야? 아까 어머님 오빠라고 하셨는데 아버님은? 김창우 선생님을 네 싫어해요. 가만히 있다 욕을 처먹네요. 난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정말 퇴근해서 반기는 건 애들도 아니고 신랑도 아니고 그냥 김창우 선생님 프로하고 소주 맥주가 제일 많이 반겨요. 따로따로 아니면 섞어서? 그런데 그 소주하고 맥주가 네. 음료가 아니라 네. 저희 강아지예요. 강아지 이름이 소주하고 맥주예요? 네. 아, 강아지 이름이 소주 맥주? 또. 그거 말고 또 더 추가할 만한 거 있습니까? 스트레스 푸는 거? 혼자 노래를 하는데요. 네. 노래요? 어떤 노래? 한 소절. 무슨?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하기가 너무 창피해서. 뒤에서 하실래요? 뒤에서 하실래요? 아주 뭐 기가 막히시네요. 네. 자, 시작합니다.
못할 백두비 정도 지금 당장은 없고 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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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 거 빼면 시체지만 난 꿈이 있어 난 꿈이 있어 뭐는 날래도 개호가 나 박수 아, 이마시아. 아, 어디서 좀 노셨군요? 누나 이따 끝나고 우리 놀다가요. 나 전화랑 놀아야겠어. 야, 끝나고 노래방 가요. 아, 우린 또 우와. 고수들은 알아보거든요. 골반 한번 튕기는 거 보면 바로 알거든요. 전국 노래자랑 이런 데 아. 나가셨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식에는 영양가도 있지만 맛있는 걸 먹으면 사기가 올라가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배고픔만을 해소함으로 먹는 건 아니잖아요. 먹고 맛있어. 그러면 기운이 올라간다고요. 그 음식이 주는 인간의 힘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먹는다는 것은 엄청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기본적으로 엄청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죠. 네. 먼저 거기에 대해서 또 학부모의 입장으로 죄송하고 또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근데 전엔 잘 버텼어요. 그런 말 들어도 나 잘 지나갔어. 근데 어느 날부터 상처가 되네. 전에는 애들이 막 아이씨 겁나 맛없어 그러면 그냥 쑥 지나갔는데 어느 날은 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겁나 맛없어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살다가 내가 힘든 순간 내가 힘이 없을 때 그때는요 상처를 되게 잘 받아요. 아, 왜 저런 말을 해? 이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힘들어질 때 우리는 상처를 더 확대해서 기억한대요. 왜냐하면 기억했다가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조심하려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그때 우리 선생님 마음에 좋은 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선생님은 그걸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강아지 두 마리와 그리고 또 남편이 싫어하는 그 새끼의 영상을 보면서 전 남편분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저 새끼도 소세지만 먹을 거야. 딱 주댕이가 소세지 좋아할 주댕이야. 근데 지금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창옥이 중요한 게 아니죠. 선생님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내가 찾아보고 싶은 그게 있다는 게 이게 이 시기를 넘길 좋은 음식이에요. 그거 없잖아요? 그럼 엄청 아파질 거예요. 강연이라는 게 되게 한계가 있다는 느낌을 많이 느껴요. 여러분이 하시는 얘기에 대해서 내 말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말로 해서 안 되는 건, 말로 해서 안 되는 건 돈으로 하는 수밖에 없구나. 충격적인 대답이네. 영양 치료. 그렇잖아요. 인격적이다. 네. 말로 해서 안 되는 건 돈으로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돈이 사실 돈은 아니야. 우리가 힘든 시기를 지날 때 누군가가 진실하게 함께 하는구나. 이게 한순간이라 할지라도 진짜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주도 좋아해요? 제주도 좋아해요? 그러면 자 제가 가족을 초대할까요? 우리 선생님이랑 이렇게 누구랑 오는 게 더 편하세요? 가족이랑 오면 싸워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 두 분하고 오실래요? 휴가를 내실 수 있어요? 네. 오. 세상에. 세상에. 대밀축제 가을에 할 때 2박 3일 오세요.